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 검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정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작은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BK 특검은 지난 2008년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모 씨가 120억 정도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개인 비리로 결론 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 기록만 인계했습니다.